사포비트 끼든 사포비트가 없고 이렇게 교체용 사포비트만 있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새로 구매하셔서 사포비트 그 끼우는 비트를 사셔서 쓰셔도 되는데,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끼우셔갖고 이렇게 하셔갖고 발바닥 각질 제거 이렇게 잘 되죠? 이렇게 해주시고, 어차피 얘는 일회용이잖아요. 일회용이어서 그냥 쓰시고 버리시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다 쓰시고 난 다음엔 요 비트는 그 막니퍼나 아니면 그 패디 니퍼로 자르셔서 버리시면 되세요. 그렇게 쓰시면 되세요. 구매하시기 힘들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도 쓰셔도 된다는 거 한번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.